안녕하세요. 유블라테 음악 감독 서형일입니다. 제가 오늘 2023년 1월 13일에 열리는 유블라테 찬양 부흥회에 제가 강의하게 될 과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날 제가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그런 내용은 찬양대 연습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리허설 플랜을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리허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도를 만드는 일인데요. 리허설 플랜을 가지고 찬양대 연습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많은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 그리고 연습을 할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지 또 짧은 우리가 찬양대 요즘에 찬양대 연습 시간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 타이트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시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리허설 플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노래라고 하는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리딩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단 프로스트를 비롯한 새롭게 소개되는 그런 작곡가들의 부활절 칸타타인데요. 이 부활절 칸타타는 여러 곡들이 부활절 교회력에 의한 일반 성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곡한곡 따로 연주할 수 있도 있고 부활절날 칸타타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하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토요일에는 제가 유블라테 40일집을 리딩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유블라테 40집 리딩 세션에서 많은 은혜로운 성가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번 유빌라테 41집에서도 역시 은혜로운 성가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1월 13일, 14일 지금부터 한 20일 정도, 2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유빌라테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새해 그리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